팔씨름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우락부락한 저에게 귀엽고 착하고 갸녀린 동생이 있는 줄은 아마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작고 여리던 동생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세계 방방 곳곳을 누비는 모험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컨텐츠를 고민하던 저는 여자 팔씨름 선수를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서 800km를 걷고 오는 등 끊임없이 움직이던 사랑하는 우리 동생은 "너 팔씨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가르쳐줄게" 라는 말에 "팔씨름 좋아" 좋아라는 쿨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드디어 남매 팔씨름 선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유튜브를 통하여 훈련과 성장 과정을 올려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함께 운동하고 버스킹도 같이 나가며 나아가 해외 대회도 함께 나가볼 생각입니다. 팔씨름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그날까지 여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일 테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백별이 화이팅! 오빠가 응원해! 같이 하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